착한 식당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도쿄 외곽의 주택가. 이곳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 식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가정집. 들어서니 가게 안은 꽤 작고 소박합니다. 2대째 대를 이어 영업하고 있다는 식당.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사로잡는 한국의 맛을 찾기 위해 한국 음식 및 일본 문화에 익숙한 전문가 3명과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게 전부 중류예요. 갈비, 로스, 그다음에 우에 조미노, 레바, 탕. 집에 손님들이 오셔서 아이 집에 특별히 뭐가 맛있다 그러면. 맡겼어. 일본의 가옥 형태 그대로인 식당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그대로라고 합니다. 불판 역시 최근엔 좀처럼 보기 힘든 오래된 로스터입니다. 처음에 누가 하셨어요? 교포인 시어머니가 하던 가게를 이제 결혼과 함께 일본으로 온 며느리가 잊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반찬에서도 익숙한 맛이 느껴집니다. 김치 맛이 한국 맛에 가까워요. 맛있어요. 고기가 나오기에 앞서 옛날 방식대로 불을 붙입니다. 야키니쿠로 불리며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식 고기구이는 해방 이후 제일동포들에 의해 알려진 역사가 담긴 음식입니다. 주인이 엄선해서 가져다 준 첫 메뉴는 곱창과 대창. 한국에서 흔히 먹는 것과는 고기의 모양이며 굽는 방법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가운데를 잘라 넓게 벌린 형태. 그런데 식감도 한국에서와 많이 다릅니다. 이거 길게요. 근데 이게 뜨겁게 하려고 뭐 노력하세요? 아, 조금 이렇게. 아, 그런 건 안 갈아넣고? 예, 네, 그런 거 그래도 한국에서는 뭐 부드럽게 하려고 가루 같은 걸 넣거든요. 아, 얘는 전에 그대로. 네, 아직 깨. 네, 양념만. 바로 즉석해서. 네. 최상품의 와기만 사용한다는 이곳. 그렇다면 고기의 맛은 어떨까? 다음으로 나온 건 양념된 소갈비살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기의 질은 칭찬할만 하지만 양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맛까지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도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아직 안 넣고는 못하겠죠. 그거를 전수 받았으니까.